박정희 대통령은 2월 21일 수출진흥회의에서 수출진흥에 공임하는 조흥은행과 대한수정공예 대표 정광석 씨, 한국모피공업 대표 조병철 씨를 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수출 유공업체의 제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수출 증대에 더욱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백수정을 연수정으로 가공 수출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곳 대한수정공예에서는 올해 20만 달러어치의 수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쓸 것으로 아는 쥐가죽을 이용해서 여자 오버코트와 모자, 목도리, 핸드백 등 각종 옷감과 장신구 자재를 가공하고 있는 한국 모피에서도 수출 개발에 힘써 올해 25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수출진흥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해 국내 영창악기에서 만들어진 피아노가 매월 100여 대씩 동남아시아 미주에 선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상품이 날로 해외 시장에 진출됨에 따라 올해 수출 목표액 17억 5천만 달러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